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연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뉴욕 시장에서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. 여기에 대한 대응법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? 일단은 이제 뭐 미국 3대 증시 모두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다만 그 하락폭 자체는 좀 이전보다는 좀 다소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했던 미국의 3월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8.5%로 헤드라인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예상치를 좀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그 부분을 뺀 그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비로는 오히려 이제 그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다 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미 있게 보면 뭐 휘발유 가격이 어쨌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어쨌든 고점을 형성하고 좀 내려왔다라는 점, 그리고 중고차 가격 그간에 사실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던 것들이 이제 중고차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한 신차라든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전월비로 이제 하락 반전한 점 이런 것들이 글쎄요,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의 그 정점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좀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. 계속적으로 그 미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 등이 결국에는 5월에 그 긴축이 강화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라일 브레이너드도 계속적으로 사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성향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플레이션 대응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5월 FOMC 회의에서의 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80% 이상 그리고 심지어 6월 FOMC 회의에서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한 50% 가깝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,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어쨌든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쪽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경기 모멘텀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의 그 호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 좀 시장의 좀 방향성 자체가 물론 어느 한쪽으로 뚜렷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전처럼 계속적으로 좀 어떤 그 하락세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